반갑습니다. 16강입니다. 오늘은 받침 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받침 가는 두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모음 아, 이, 오, 우 뒤에 왔을 때는 한 형태. 다음 모음 으, 우 뒤에 왔을 때는 다른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쓰는지 같이 봅시다. 먼저 아, 이, 오, 우 뒤에 왔을 때 봅시다. 가운데 쓰기에서 이렇게 쓰고 점을 두 개 찍어주면 됩니다. 다시 써보겠습니다. 점 두 개. 다음 꼬리에서는 점 두 개. 다시 점 두 개. 그럼 으 하고 우 뒤에 왔을 때는 가운데에서는 이렇게 씁니다. 다시 써보겠습니다. 꼬리에서는 길게. 다시. 자, 다음은 소리 마디를 같이 써봅시다. 먼저 악 흘러쓰기. 아, 이것은 아 뒤에 왔죠. 그래서 이렇게 악 머리 쓰기. 악 여기까지가 아 아래는 받침 기역. 다음은 가운데 쓰기. 아 받침. 다음은 꼬리 쓰기. 아 아래가 받침 앞. 다음은 윽 보겠습니다. 으 하고 이렇게 써야 되죠. 윽. 다음은 머리 쓰기. 가운데 쓰기. 다음은 꼬리 쓰기. 다음은 익 봅시다. 익. 다음은 머리 부분. 가운데 쓰기. 꼬리 쓰기. 다음은 옥 흘러쓰기. 머리 쓰기. 가운데 쓰기. 꼬리 쓰기. 다음은 욱 흘러쓰기. 점 찍고 받침 점점. 머리 쓰기. 점 점점. 가운데 쓰기. 점 점점. 꼬리 쓰기. 점 점점. 다음은 욱. 머리 쓰기. 가운데 쓰기. 꼬리 쓰기. 예, 다음은 예배의 법칙입니다. 예배가 된 음절은 일곱 개만 있습니다. 첫 번째는 두 번째는 쿡, 국, 훅,
다음엔 칵 깍, 학. 자, 여기서 자음 타는 우리 배우지 않았죠? 네, 그런데 예외라 했으니까 이것은 어떻게 써야 되죠? 일반 규칙대로라면 어 뒤에는 이런 것을 써야 되죠? 그런데 예외니까 이런 것을 쓰면 안 되고 이렇게 써야 합니다. 이것은 꼬리 형태죠. 가운데 형태는 이렇게. 자, 그럼 한번 써보겠습니다. 턱 이렇게 써야 합니다. 다음은 쿡 꼽시다. 쿡. 여기서도 규칙대로라면 어떻게 써야 합니까? 우 뒤에 왔으니까 어떻게? 이렇게? 안 됩니다. 아니죠? 우 뒤에는 이렇게 또는 이렇게 써야 되죠. 이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예외니까 이런 형태로 써야 합니다. 자, 같이 써보겠습니다. 이렇게 쿡. 자, 그럼 쿡. 훅 이렇게. 다음은 칵. 자, 그런데 이거 다시가 있죠. 우리는 아직 배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모음으로만 판단했을 때는 뒤에는 어떻게 봐야 돼요? 아 뒤에 왔으니까 가운데는 이렇게, 꼬리에서는 이렇게 써야 하죠. 그런데 이것은 예외니까 이렇게 쓰지 않고 어떻게 이렇게 써줘야 합니다. 아직은 배우지 않았지만 한번 써보겠습니다. 칵. 깍. 학. 네, 그래서 예외가 된 것은 이 일곱 개만 있다는 것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다음 음절들을 같이 써봅시다. 먼저 칵, 받침 아 되어 왔으니까 이렇게. 다음은 머리쓰기, 받침 점점 가운데 쓰기 하나 둘 자음 모음 아 받침 점점. 다음은 꼬리 쓰기 자음 모음 받침. 다음은 극. 자, 일반적인 규칙대로라면 으 하고 우 뒤에는 다른 형태를 써야 되죠. 크 다음은 머리 쓰기, 가운데 쓰기, 꼬리 쓰기, 다음은 킥, 다음은 머리 쓰기, 가운데 쓰기, 꼬리 쓰기, 자, 여기에서 키는 자음 쓸 때는 자음의 규칙대로 으, 이 하고 우는 이렇게 쓰죠. 그런데 아, 오, 우 앞에서는 이렇게 쓰고
그런데 받침일 때는 좀 다르죠, 규칙이. 1대1 대응 관계가 아니죠. 네, 다음은 코 보겠습니다. 코 받침은 콕. 다음은 머리 쓰기. 다음은 가운데 쓰기. 하나, 둘, 자음, 모음, 오, 받침, 콕. 다음은 꼬리 쓰기. 하나, 둘, 모음, 오, 받침, 콕. 다음은 쿡 뽑겠습니다. 쿡. 받침의 일반적인 규칙들을 하면, 으, 하고, 오 뒤에만 이렇게 쓰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렇게 써야 할까요? 그런데 이것도 뭐죠? 이것은 예외의 법칙이죠. 그래서 이렇게 쓰면 안 됩니다. 이런 형태로 써야 되죠. 쿡. 다음은 머리 쓰기. 가운데 쓰기. 꼬리 쓰기. 다음은 콕. 하나, 둘, 셋. 모음, 받침. 일반 규칙대로라면 이런 형태죠. 이렇게. 다음은 머리 쓰기. 하나, 둘, 셋. 모음, 받침. 다음은 가운데 쓰기. 하나, 둘, 자음 쓰고 모음, 받침. 꼬리 쓰기. 하나, 둘, 모음, 받침. 콕. 다음은 박 봅시다. 박. 받침은 아 뒤에 왔으니까 일반 규칙대로라면 이렇게 써야 되죠. 머리 쓰기. 다음은 가운데 쓰기. 다음은 꼬리 쓰기. 다음은 즉. 받침이 으 되었죠. 일반 규칙대로라면 이렇게 써야 되죠. 즉, 다음은 머리 쓰기. 즉, 다음은 가운데 쓰기. 네, 이렇게 쓰면 틀렸죠. 어디가 틀렸죠? 자음이 틀렸습니다. 자는 머리에 있을 때는 입이 아래로 열렸죠. 그런데 가운데에 있을 때는 위로 열려야 되죠. 그래서 이렇게 써줘야 합니다. 즉, 다음은 꼬리 쓰기. 즉, 다음 낱말들을 같이 읽어봅시다. 자, 여기까지가 모음, 아, 여기가 받침, 가, 자음, 샤, 모음, 우, 받침, 니은. 그래서 악순, 악착한 말. 다음은 모음, 아, 받침, 카, 자음, 자, 모음, 아, 받침, 니은. 그래서 악잔, 악잔, 번개. 다음은 오, 받침, 카, 자음, 사,
모음, 오, 받침, 니은. 그래서 억손, 억손, 발걸음. 다음은 통째로 마, 받침, 파, 자음사, 모음, 이, 박시, 박시, 학자 또는 유생. 다음은 자음, 마, 모음, 우, 받침, 카, 자음, 샤, 모음, 아, 받침, 니은. 그래서 묵샨, 묵샨, 막대기 또는 장대. 다음은 자음, 라, 모음, 으, 여기가 받침, 가, 자음, 사, 모음, 으, 아래도 모음, 이. 그래서 륵스의, 륵스의, 함께, 다 모두 부사죠. 다음은 여기가 자음, 나, 모음, 아, 받침, 카, 자음, 차, 모음, 우. 그래서 낙추, 낙추, 외삼촌. 다음은 우, 받침, 카, 자음, 사, 모음, 우, 받침, 니은. 그래서 욱순, 욱순, 종친, 친족. 다음은 여기가 통째로 무, 받침, 카, 자음, 사, 모음, 우. 그래서 북수, 북수, 엉덩이. 지난번에 배운 엉덩이는 우, 라 배웠죠. 우라. 그런데 우라는 뭐죠? 우라는 큰 강, 우라는 엉덩이. 북수도 엉덩이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모음, 우, 받침, 카, 자음, 사, 모음, 이, 받침, 니은. 그래서 욱신, 욱신, 갑옷. 다음은 낱말들을 같이 써봅시다. 먼저 삭, 사, 하, 같이. 자, 여기서 받침 카가 있죠. 그런데 아 뒤에 왔으니까 첫 번째 일행형 되죠. 일행형 됐어야 되죠. 같이 써보겠습니다. 사에서 아는 받침, 자음, 모음, 아, 하, 동그라미, 모음, 아, 삭사하. 다시 써보겠습니다. 삭, 사, 하, 삭, 사, 하, 삭사하. 다음은 먹손 문턱. 여기에서도 모음 어 되었죠. 역시 이런 형태를 써야 되죠. 받침 보, 받침 소, 받침 니은. 먹손. 다시 써보겠습니다. 복, 손, 목손. 다음은 옥친. 받침이 어디 왔죠? 그래서 역시 이런 형태. 오,
받침, 자음, 차, 모음, 이, 받침, 니은, 억친. 다시 써보겠습니다. 억, 친, 억친. 다음은 욱사, 부사 뜻밖의. 우, 받침, 우, 뒤에 왔으니까, 역시 이렇게 되죠? 우, 자음, 사, 모음, 아, 욱사. 다시 써보겠습니다. 욱사, 점, 점점, 욱사. 다음은, 옥지하, 창포. 오, 받침, 지, 모음이, 하, 모음, 아, 옥지하. 다시 써보겠습니다. 옥, 지, 하, 점, 점, 옥지하. 다음은 욱사하, 허벅지 또는 뒷다리. 우 받침은 자음 사 모음 아하 모음 아 욱사하 욱사 하, 욱, 사, 하. 다음은 식, 스. 자음, 모음, 받침, 자음, 모음, 식, 스. 식스. 다음은 왁샨 두꺼비 와 받침 자음 모음 아 받침 니은 왁샨 다시 써보겠습니다. 왁샨 점점 왁션. 다음은 욱수라 우 받침 자음 모음 자음 모음 아 욱수라 욱, 수, 라, 욱, 수라. 이것은 민족. 다음은 억시. 이것은 명사법 또는 동행자 할때 동행하는 사람. 자음, 모음 아, 받침, 자음, 사, 모음 이, 억시, 억, 시, 억, 시. 자, 어떻습니까? 이것으로 오늘의 수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